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핵 보유로 귀결되는 것 네. 같은데요. 부원장님께서 핵 확산 방지 관련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핵 개발을 억제하고 이제 포기, 핵 포기를 할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갔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핵을 개발하는 데 대한 그 북한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도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말로는 했지만, 뭐, 핵위기에 일어나니까 나중에 제네바 합의 때는, 매년 50만 톤 중유를 공급하고 경수로 2개 지어주겠다 그랬고, 경제 지원하겠다고 다 그랬죠. 경제적인 지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은 숨겨서 개발하면서 또 얻을 건다 얻었죠. 계속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 나오면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뭐냐, 유인책은 뭐냐, 이런 접근해 왔던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좀 이게 좀 과격한 얘기겠지만,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면은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험스러워질 수 있는 수위까지의 압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란이라든가 남아공 같은 경우도 제재가 효과적이었다, 안 효과적이었다 얘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겠습니다만은, 남아공 같은 경우도 주변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경제 제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내부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건 체제 유지가 곤란하다. 차라리 핵을 포기하자. 물론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 인종차별 이 문제도 컸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도 있고 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얘기되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위안, 지금 뭐 북한에서 위안화 슈퍼노트까지 만들어서 지금 유통시킨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한 노무자들을 갖다 완전히 그 슬레이브 레이버 해가지고 뭐 착취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정책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괴멸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껴야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괴멸, 뭐, 붕괴한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걸 적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지금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길을 유지해야 된다. 물론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고 도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대응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대응책뿐만 아니라 좀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핵무기의 유용성을 상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군사적 대비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너무 늦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킬체인이라든가 KAMD, 한국형 방공미사일 체계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빨리 좀 이제 조기에 완성을 하겠다, 이제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좀 늦게 시작한 거죠. 이미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이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날마다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서는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겠다라고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야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핵을 가져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절감할 때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문은 열어두지만 항상 북한 스스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지도자인 김정은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올지 참 의문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김정일과는 또 다른 그런 통치 스타일이고, 어떤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북한의 행동을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김정은도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자기의 최대 목표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아, 뭐 통일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죠. 평화적 통일, 전쟁을 통한 통일, 북한 체제의 붕괴를 통한 통일이겠죠. 우리로서는 통일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먼 장래의 문제로서 북한이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단 공존의 아주 불안정한 공존이지만 안정적인 공존의 상태로 바뀌고 북한 체제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통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럼 소위 말하는 흡수 통일하고 다른 것 아니냐. 다른 바가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붕괴를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죠. 우리로서는 오래 가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방론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통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 단계인 평화 공존 이 중간 단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뭐 한국은 지금 흡수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일단 그것부터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에 대한 논의와 청사진을 좀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로서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적엔 이것을 또 다른 분단의 상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통일로 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다른 형태의 분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뭐 불안정 상황은 원치는 않지만은 불안정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북한 붕괴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 혹시도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북한이 경제 성장이 한 지난 수년간 조금 있었습니다. 연한 1.2%에서 1.5%씩 됐지만은 그것이 지속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광물 자원을 팔아서 가능해졌는데 지금 광물 자원 가격이 지금 국제 시장 가격이 거의 반값이 됐죠. 반토막이 네, 됐죠.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시행되면 더 심각해지죠. 그렇다면 경제가 불안해지고 주민들은 그동안에 살던 그 생활 수준이 좀 높아졌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먹을 것도 좀 있어졌고, 뭐, 보니까, 평양 시내에 그, 소위 말해서 교통난도 좀 있대요. 그, 있던 사람이 자기가 1년 반 전에 평양 시내에서 운전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신호등에 차가 서 있는 걸 보지를 없어,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가게 되면은 차가 몇 대씩은 서 있다는 거예요. 신호등에. 그런 변화가 있다. 어디선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그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제재가 들어가고 북한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높아진 생활 수준 유지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김정은이 이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별로 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 김정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사회적 불안감, 불만, 경제적 불안. 또한 예를 들어서 그 장성택 사건에다 현영철 공개 처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엘리트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확산된 거라고 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당과 군 사이에서의 힘의 균형에서 어떤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북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점진적인 평화 통일이지만은 흡수 통일의 가능성, 불안정 상황에 의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책임을 지고 북한 사회를 우리 재건해 나가고 새로운 민주국가로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우리의 일부로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누구도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를 한다는 게 그게 원한다는 건 아닌데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걸좀 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다. 북한의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통일 과정에 협력자로서 관련국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그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세워진 원래 목적도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국민들 상황에 대해서 좀 전파하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을 좀 마련을 하면서, 또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연구원이라는 게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의 분석에 따른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역시 아산정책연구원의 자랑인 것은 우리가 이 해외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제대로 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또한 우리에 대한 정보, 상황에 대한 전파를,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느 모든 국가와의 연구기관과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항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고요. 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그 아산 서원이라고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21살부터 31살 사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6개월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의 현실, 한반도의 역사에 대한 이 인문학적 교육을 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더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정부에 대한 정책권이 국민들 사이 공감대 형성,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대화의 장, 그리고 저희가 등에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뭐 저희가 뭐 보수적인 정책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인 학자들과 교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그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민간 연구기관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참 마음 한켠이 뿌듯해집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